풍요의 손이에요. 제 오른손을 치면 풍요의 손을 못 쳐. 유능해야지 풍요를 부르지. 유능해지라고. 대신에 풍요해지고 싶다고 느끼죠? 머리로 생각하지? 그럼 머리 생각이야. 이 그림 보면 두려워요, 안 두려워요? 두려움 올라와요. 왜? 풍요해지는 게 두려워. 어? 에고는 자기를 수치 주는 게 에고이기 때문에 너 같은 게 무슨 풍요냐, 너 같은 게 무슨 돈을 갖고 네가 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러면서.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고 깜짝 놀란다니까. 자기 무의식 보면 내가 미친 거 아니야? 빚 많은 아기들 와보세요. 무의식에서 엄청 좋아하지 자기 빚 보고. 머리로는 싫대, 무섭대. 근데 막상 들어가 봐 너무 좋아. 그렇게 수치죠. 그러니까 풍요가 두려운 거야.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거 두려워하는, 수치 주면서 절대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 무의식도 에고를 치유하려고 그린 그림이에요. 그래서 풍요를 머리로 원하는데 잠재의식은 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거 계속 보고 있어봐. 이 두려움이 막 올라오면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두려워. 이렇게 올라와요. 어떤 아기는 돈 많이 벌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뺏길까봐 두려워요. 핑계 대는 거죠. 좀 뺏기면 어때? 어때? 벌어서 좀 주면 더 좋은 건데.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올려. 뺏길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에고가 있는 거야. 미움이거든 에고는. 수치 주면서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,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. 풍요가 뭡니까? 돈을 많이 버는 게 풍요가 아니야. 돈을 많이 벌어도 지가 원하는 데 쓸 수 있어야 되고, 그쵸?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풍요야. 돈 많이 벌어야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못 쓰고 그냥 통장 남기고 죽으면 풍요가 아니듯이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쓰고 또 돈도 벌고 사랑도 받고 사랑을 자기로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마음의 풍요인데 그 두려워해. 우리 마음 무의식 속에 그 에고가 있어요. 그 에고 치유하고자 그린 그림이에요.